와, 픽셀 아트, 와, 도트.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골드메탈이고요. 오늘 2019년 7월 29일, 자, 언열 방송. 자, 이제 우리 유니티 강좌 첫 번째 예제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편집본은 조만간 유튜브에 올라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번째 프로젝트는 자, 2D. 2D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2D 중에서도 정말 이제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픽셀 아트, 도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도트 이제 못 죽이신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본 에셋 도트를 제가 직접 찍어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니티 강좌 블로그에 가시면은 이미 요거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옛날 버전이고 조금 더 이제 좀 수정을 해서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요거 한번 가지고 오시고요.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툴은 에이스프라이트 툴입니다. 동일인이시군요. 동일인? 혹시 골드메탈 말씀인가요? 그럼 당연하죠. 네. 골드메탈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네, 골드메탈. 크리에이터 골드메탈이고요. 두 번째, 시계. 네, 금장시계가 나옵니다. 뭐, 금장시계. 네.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금전시계 이길 수 있는 날이 올까? 그건 좀 무리. 자, 아무튼 이거 제가 지금 블로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거 옛날 거라서 좀 다시 좀 하겠습니다. 시계님, 오버워치야? 오버하지 마. 자, 아무튼간에 자 세프레이트 이거 다시 찍겠습니다. 항상 도트의 기본 사이즈는 16x16픽셀입니다. 이거 얻으면서 엄청 뭐지? 이제 뭐 이런 게 생겼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에이세프라이트에서도 16x16 하면은 딱 이거 한 칸 나옵니다. 이게 한 칸 사이즈 나오죠. 솔직히 16x16은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마우스만 있으면은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막상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막 찍어보면은 의외로 크다? 자, 16x16은 몇이죠? 계산이 안 되네요. 192인가요? 192? 192인가? 뭐지? 몇이지? 야, 기억이 안 나네. 256이야. 아, 그래요? 아, 늙었나봐. 아무튼, 네. 256. 아, 그렇죠. 네, 256이죠. 그래, 색상 컬러도 16바이트니까. 16비트.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네 도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찍어야 할 거는요 지형이랑 그리고 일반 캐릭터입니다. 일단 저기 그 지형 먼저 찍어보죠. 지형은 쉬우니까 지형 먼저 조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요거에서 요거 두 번째 거에서 살짝 일단 요거 그 기본 색깔 조금 가져올게요. 다 줄게요. 이거 다 줘. 필요 없는 색깔 뭐 흰색 그리고 섀도우색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울게요. 물론 기본 색도 이쁘기는 한데 지금 저한테 당장은 필요 없어서. 아, 네, 아구야님 팔로우 정말로 감사합니다. 땡큐. 네, 여러분 팔로우 한 분 한 분 저한테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거 그 외곽선 지우고요. 외곽선을 살짝 이쁜 색깔로 좀 합시다. 너무 검, 이게 항상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원색을 쓰시면은 좀 그래요. 원색 쓰면 약간 그림이 투박하기 때문에 원색은 항상 피하시고 한번 한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정도면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플랫폼 먼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찍어볼 건데 일단은 네모를 만들어줘요. 네모. 그리고 보통은 이거 약간 둥글스름한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거 외곽 두 개를 뺍니다. 그냥 네모난 블럭 만들려면은 그냥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짠. 이게 블럭 하나. 근데 저는 약간 그 지형에 관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쪽 면은
이렇게 채워줘야 돼요. 채워주고 일단 위쪽? 아 왼쪽? 아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 한가운데 있는 거 한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거 먼저 할게요. 한가운데 있는 거면은 여기 지워주셔야 되고요. 여기 지우고 아 여기도 지워야죠. 한가운데니까 외곽선은 위쪽만 놔둬주시고요. 그 다음에 흑색깔 흑색 흑색을 좀 약간 이쁜 흑색 없나요 이거? 이쁜 흑색을 좀 쓰도록 하자. 저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 잠깐만 이거 볼륨이 좀 크네요. 쏘리 볼륨 큰 줄 모르고 있었네. 됐어. 자 보통 플랫폼 이제 자연 쪽 가면은 한 이 정도까지는 흙이고 여기는 이제 약간 풀? 풀? 여기가 풀 쪽이죠. 풀. 그냥 저는 그냥 아예 녹색으로 해버리죠. 자연 녹색. 한 이 정도면 될까요? 왜 아직 이거 마리오 아니야 이거? 살짝. 약간 조금 파란색 좀 가미하자. 약간 에버그린색. 됐습니다. 풀색 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여기와 이제 경계선이 필요하죠. 경계선 그 녹색에서 조금만 더 파란색하고 좀 더 진하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애도 저거 쉐도우 한번 가자. 풀에 가려진 색 풀에 한번 덮었으니까 그 다음에 섀도우 한번 입고요. 이태리 타월식 흑색이네요. 잠깐만 이거 혹시 이태리 타월? 은이 띠용스? 아 그러네. 야 여기 흰 줄 두 개 꾸우면은 어라? 이거 빼박 이거 떼타월인데요? 아닙니다. 떼타월 아닙니다. 이렇게 또 이제 도트 찍어주죠. 하나 둘 보통 이제 도트 같은 거는요 이렇게 그 격자 무늬로 그렇게 약간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애랑 자 한가운데 찍어주시고 살짝 해서 조금 더 연하게 그림자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애 이거 바로 위에 단계 조금 더 연하게 하고 조금만 이렇게 해서 위쪽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러면 되겠네요. 와 벌써부터 이쁘네요. 그래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자 이게 블럭 한 칸이라는 거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엔 좀 약간 다른 방식 써볼게요. 요거 제가 옛날에 찍은 거는 딱 두 블럭이면 끝났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에 그 약간 하이라이트를 너무 많이 넣었는데 이번엔 조금 좀 간편화 시킬게요. 요 색깔 쓸까요? 좀 약간 좀 주황 색깔. 뭐 요것도 나쁘지 않고요. 너무 눈에 띄면 안 돼요. 너무 눈에 띄지 않고 한 뭐 적당히 이 정도 해서 격자 무늬. 이거 V자 그리면 어떻게 돼? V자? V자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16이니까 일단 칸 한번 찍어보고요. 16픽셀 가운데가 자 가운데 아 잠깐만 이렇게 찍어보자. 그럼 여기가 B죠? 그럼 여기가 가운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머지는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켜주고요. 이거! 어라! 가운데 여기 맞음? 잠깐만. 이거 아닌 듯? 잠깐 살짝 대칭이 안 맞네. 얘가 지금 세 칸이네요. 두 칸으로 하죠. 두 칸.
이래도 되나? 자, 요거와 똑같이 이거를 복사를 해서 위로 올리면은 안 되네요. 아, 되긴 되네. 잠깐만. 일단 제가 그냥 무늬만 한번 넣어볼게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무늬만 넣어봐. 세 줄. 세 줄로. 해보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한번 딴 거 해볼게요. 약간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것이 무엇이는요? 스타일을 요 위에 애랑 그냥 똑같이 맞출까? 이렇게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하나, 둘, 세 칸, 하나, 두 칸. 여기 지우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똑같죠? 이렇게. 그럼 애랑 애랑 한가운데 색깔. 따따두따두따 오케이. 한 요 정도군요. 이 정도. 이 정도 해서 쉐도우 찍을게요. 따따따따따따따따. 저도 아직 이거 도트 찍는 거는 저도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석은 아니에요. 도트 찍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뭐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뭐야 이거 혹시 지네, 지네 아닙니까? 지네? 지퍼야 이거? 잠깐만요. 내가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거지? 이건 지퍼인데요. 지퍼. 지퍼를 그리고 말았네요. 이거 위트 거 한번 빼보자. 아무튼 근데 계속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도트를 깎는 거지. 도트를 깎으면서 네, 스타일을 뭐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정 이쁘지 않다? 그러면 딴 걸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하던가요. 야 이거 이것도 좀 나쁘지는 않네요. 투톤? 이건 투톤 아니고 쓰리톤. 쓰리톤. 쓰리톤이네. 해상도 작은데도 그리기 힘드네요. 해상도가 작을수록 많이 깎아야 이제 훨씬 더 이쁜 네. 그런 블럭이 나와요. 이게 이거 너무 큰 것 같은데 한 칸만 줄여볼까? 아니면은 여기를 늘리고 여기를 하고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줄여요. 얘랑 얘랑 살짝 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러면 될까? 여기에서 우리가 16이죠? 그러면은 16이니까 4칸이라 가정해봐. 4칸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 이만큼 올라오고요 이만큼 올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약간 지그재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좀 별론가? 아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아까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투톤을 아예 그냥 하지 말까 그냥? 이게 지금 약간 투톤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투톤으로 바꾸니까 오히려 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둘둘 갔잖아요. 둘둘 갔으니까 세칸 세칸은 이게 안 되네. 16 곱하기 16이라서 아 뭔가 이 가운데를 조금 좀 이쁘게 꾸며서 좋겠는데 일단 뭐 일단은 네 자 원래대로 돌립시다. 던파 아티스트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던파도 그렇고 이게 사실 도트 계열 중에서 진짜 도트 장인들은 다 어디냐면은 SNK 있습니다. SNK 킹오파죠. 킹오파 지금 킹오파는 3D로 바뀌었는데 그 3D 바꾸기 바로 이전에 킹오파 13 가시면은 그 도트가 미쳤습니다. 거기는 그냥 뭐 장난 아니야. 도트의 장의 손실을 보시려면은 SNK 쪽 게임을 보시면 됩니다. 뭐 메탈 슬러그라든가 뭐 킹오파라든가 네. 자 일단 요거 한번 쭉 볼게요. 일단 한번 그려봤고 이 그리드를 타일 모드 자 쭉 우리가 이제 블럭을 일자로 쭉 놨을 때 모습입니다. 자 뭐 지금 이상한 거 없죠? 이상한 거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3개짜리네요. 딱히 뭐 이상한 점은 없는데 요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에 바닥이 조금 뭔가 좀 심심해요. 심심해. 뭔가 좀 추가? 약간 좀 무언가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조금만 더 이쁘게. 지금 이게 몇 칸이지 이게?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죠? 네 칸. 아, 네 칸짜리. 네 칸짜리 한번 이걸로. 이렇게. 14에서는 3D로 바꿨다는데 힘들어 했나? 그쵸? 여러분,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진짜 그냥 2D 그리는 것보다 3D가 훨씬 더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약간. 제작비가 적게 들어간 애니메이션 보면은 요즘은 보통 이제 3D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자파리 파크. 잠깐만요. 저 이거 에어컨 좀 켜고요. 인력 단가는 3D가 훨씬 쌉니다. 왜냐면 그거는 모델링 하나만 만들면요. 계속 이제 우려먹을 수 있으니까. 네. 2D가 정말 인력이 비쌉니다. 자, 지금 이만큼 지금 나온 건가요? V자? V자네요. 그럼 이거 한번 복사해보자. 잠깐만. 이거를 이만큼. 이거는 그게 안 되네요. 아이씨. 자, 한번 찍고 한번 보자. 그럼 이것도 두 칸 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한 칸씩 밀렸습니다. 밀렸어. 일단 뭐 네, 계속 한번 도트 깎겠습니다. 어떻게든 약간 이쁜 모양으로 좀 나올 수 있게. 이러면은 칸 수가 모자르지 않나요? 되네. 오, 자, 약간 체크. 이거 약간 지그재그 방식이 됐거든요. 지그재그 방식이 됐는데 조금은 나아졌는데 이거를 아까 투톤 그 색깔 따두 한가운데죠? 한가운데 여기 위쪽하고 아래 좀 안 깎아볼까? 잠깐만 한번 쓰리톤 가볼게요. 이거 뭐죠? 지워주세요. 됐어요. 자, 이게 나을까요? 아까 그게 나을까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요거 두 개. 요거 좀만 격차를 줄이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다시 원래대로 도와주세요. 타일보드 자 빼주시고요. 자, 이게 가장 기본 블럭입니다. W 한번 해보고 찍고 그 다음 여기 위에 풀 됐어요. 요거를 3개 복사합니다. 3개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필요한 블럭이 뭐가 있냐면은 자 왼쪽 오른쪽 그리고 한가운데 우리 이거 했죠. 왼쪽 오른쪽 한가운데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 이게 그 한 개 블럭도 필요하고 그 두 칸 높이가 두 칸 이상 되는 것도 찍어줘야 되네. 아홉 개 필요하네. 아홉 칸 만들어 주시고요. 네. 이거 잠깐 살짝 이거 뭘 해볼까? 약간 좀 칙칙한데 이거 좀 약간 밝은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이거 좀 약간 칙칙한 것 같은데 너무 이거 레드 계열 많이 들어갔어요. 약간 좀 뽀송뽀송한 그런 흙 없습니까? 이건 너무 밝은가? 이것은 너무 밝은 것인가요? 조금 뽀송뽀송한 걸로 좀 바꾸고 싶은데 너무 제가 색깔을 세게 넣었네요. 색깔을 너무 세게 넣었어.
잠깐만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어둡게 해서 일단 요거 하나 해주시고 여기에서 좀만 더 밝게 해서 자 확실히 이게 색깔 정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뭐 한가운데 해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일단 찍어줘. 오케이. 아까보다는 조금 스무스해졌는데 얘랑 차이. 얘는 약간 좀 어두워요. 얘도 어둡고 얘는 좀 밝은 편인데 얘랑 한가운데 있는 색이 제일 좋을 것 같아.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그닥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 여러분들께 곧 이제 배포가 될 거기 때문에 요 단풍나무색. 저는 이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쁘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는데 얘랑 한가운데 색깔을 쳐야겠네요. 그럼 너에서 살짝 아래로 조금만 세게 됐습니다. 오케이. 요걸로 가죠. 이쁘네요. 이걸로 가죠. 근데 이거 이거 위쪽만 이렇게 저기 넣고 이거 아래쪽 이거 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러면은 이래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위쪽만 저기 그래듯이 넣고 아래쪽은 내버려 두자. 네, 이렇게 하죠. 됐네요. 네, 자 그럼 이거 다시 지우고요.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지워주세요. 이거 딜리트 프레임, 그 다음에 호흡칸 복사해서 만들어보죠. 흙이다 흙. 개미집 없다니 불편합니다. 개미집 만들어줘요? 뭐 어떻게 만들어줘 이거? 개미집 뭐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오늘도 뚠뚠 개미는 뚠뚠. 자 개미집. 와 개미집. 자 소원대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개미지구요. 자 개미 하나 놔드림. 자 와 개미 뭐래?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는 게 아닌데. 흡족. 아 그래요? 아 심지어 흡족한다고? 아니. 자 일단 가운데 블록이 제일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블록 할게요. 왼쪽 블록. 아 일단 한 칸 블록 해야 되니까. 자 요거 여기에도 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위쪽 살짝 모자랐네요, 그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한 칸 블럭이 조금 좀 뭐랄까 안쪽 불편. 이거 한 칸 올리죠,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이게 색깔이 붙어버리면은 멋이 안 납니다. 아 훨씬 낫군요. 네, 그럼 이거를 또 지워야 돼. 또 지우자. 퀄리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 네. 한 칸만 올리고 너도 올리세요. 됐어요. 요거를 총 몇 개 복사? 10개 복사 됐습니다. 자 왼쪽 갈게요. 왼쪽 블럭 간단합니다. 요거 닫아주시고요. 빼고 하는데 이거 약간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풀만 한 칸 놔주고요. 요 검은색 이쪽 뒤로 이거는 한 칸 뒤로 빼죠. 이렇게 한 칸 뒤로 빼줘. 자 와우. 자 좋습니다. 훨씬 낫네요, 그죠? 그리고 이쪽 사이드는 뭔가 조금 연한 색으로 살짝 이렇게 넣어줍시다. 한 여긴 두 칸 이렇게. 바깥이 여러분 도트 이거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의미 없이 이렇게 그 색깔을 막 넣는 게 있는데 다 이거도 퀄리티입니다. 나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3번은 요거 반대죠. 3번. 이거 그대로 복사할 필요 없고 그냥 찍자. 몇 칸 안 되는데 뭐. 하고 16x16은 1에서 쉬워요. 네. 어쨌든 16칸짜리이기 때문에 금방 따라하기 쉽습니다. 이렇게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자, 한 칸짜리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아니요, 요거 빼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래 깊이가 두 칸 이상 되는 블록들이죠. 그러면 여기를 쭉 해주시고. 아니야, 이번엔 스마트하게 이렇게 합시다. 저기 제거. 그 다음에 뚜뚜뚜뚜.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뭔가 약간 빵 모양 느낌이다. 식빵. 고양이가 잘 만드는 식빵 모양. 또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도 뚜뚜뚜뚜.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아래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요 아래 중간 부분을 꽉 채워줄 부분. 꽉 채워지는 부분이면은, 자, 꽉 채워진 부분이다. 풀이 없다는 거죠? 풀이 없어요. 위쪽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다 쳐.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요거를 무늬를 하나 더 복사해서 위에 올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러면 될까? 이러면 위칸 이게 지금 두 칸이니까 두 칸 해놓고 그럼 이렇게 그럼 얘도 두 칸 아래로 가야겠는 걸. 아하, 이거 살짝 뭔가 조금 핀트가 어긋나네. 이거 뷰를 한번 타일 뷰를 다 늘려봐요. 아,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딱 만들 때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쭉 복사를 하면은 이렇게 두 줄씩 이렇게 두 줄씩 나오네요. 난 이렇게 두 줄을 원하는 게 아닌데 저는 한 줄씩 원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제가 이제 만들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유니티 2D 강좌에서 강좌를 이제 진행할 때 여러분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거 도트 그래픽 에셋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다 만들고 이제 우리 유니티 2D 강좌 시작할 때, 2D 강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거 제공을 할 거예요. 일단 빼봐. 이거 무늬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거를 한 칸씩 내립시다. 내리고 내리면 안 된다. 너를 내려. 됐다. 아, 근데 얘를 내리면은 이거 좌표가 안 맞지 않나? 아마 이렇게 하면 좌표가 아마 안 맞을 거예요. 그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나도 보고 일단 나도 봐. 자, 옆에 것도 합시다. 옆에 거. 이거 그대로 사구에 흐르는 모래 같기도 해요. 그죠? 이게 너무 무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과한 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빼죠. 일단 빼. 빼고 복사 붙여넣기 양옆도 하죠. 그냥 쭉 해. 여기 쭉 하시고 여기 쭉 하시고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에이셋 플레이트가 이번에 버전업이 되면서 일단 세이브 먼저 할게요. 세이브 2019년이죠 요거는 유니티 스탠다드 에셋을 할게요. 2019년에 만들었죠. 네, 됐어요. 이거 우리가 약간 타일맵으로 볼 수 있다는데, 타일맵 서머리 옵션 타일맵. 자, 타일맵 보는 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타일
타일 웹으로 만들어서 보는 게 어딘가 있다고 하던데. 따다다. 아닌가? 내 착각이었나? 나 봅시다 그래. 아무튼 요거 세 개 했죠. 요거 세 개 하고 요거 세 개 하고 됐어요. 요 아래 이게 깔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양 옆에. 자, 그러면 요거 세 개 했으니까 세 개 더 만들어서 아래쪽에 아래쪽 마무리하는 부분도 해야겠죠. 아래쪽 마무리. 아래쪽 마무리하는 부분 여기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고요. 밑단. 자, 밑단 마무리. 자, 밑단 마무리 됐어요. 자, 여기도 여기는 이쪽이죠. 여기도 하나 빼주고 밑단 마무리. 지역 만드는 건 뭐 그냥 갖다 뭐 복사 붙여넣기 이런 식이라서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한번 뭐 패턴 정하면은 그 이후에는 쉬워요. 아, 여기는 아예 그냥 아래 바닥이니까 뭐 지금 하나 깔아줄까? 약간 뭐 이런 거? 요거 하나 깔아줍시다. 섀도우. 섀도우 하나 깔아주죠. 저 회색이 투명 처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격자무늬인데 지금 제가 완전 그 기본 사이즈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격자가 잘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에이스프레이터 그 뭐 포토샵 같은 거? 보통 이제 포토샵에서 그냥 맨팔 만들면은 이렇게 되죠? 아예 아무것도 없는 투명은 보통 우리 그래픽 쪽에서는 격자무늬로 표시합니다. 요거 하나가 16x16이에요. 저도 지금 16x16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블록으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결국은 격자무늬였다. 자, 아랫바닥 섀도우 깔겠습니다. 이렇게. 자, 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요거 다 했나? 자, 일단 기본 지형은 다 했거든요. 기본 지형 다 했습니다. 기본 지형은 다 했는데, 자, 이번에는 한번 지금 우리 제가 블로그에 있는 건 없지만은 이번엔 약간 좀 특별하게 무엇을 해볼 거냐? 그 경사진 지형 있죠. 경사 지형을 좀 해볼게요. 경사 지형. 경사는 어차피 뭐 왼쪽 오른쪽밖에 없으니까. 자, 경사를 하려면은 일단 여기 대각선 이번에 강좌할 때도 한번 그 대각선까지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네, 오케이. 경사는 여기에서까지 지워주시고 모델링은 분홍색이 투명 처리인데요. 아, 그쵸. 모델링 3D 모델이죠. 3D 모델링 분홍색. 유니티에서도 파티클 맨 처음 만들 때 딱 보면은 다 분홍색 가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텍스처를 찾지 못하면은 분홍색 처리. 이 업계에 보이신 거 봐요.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오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풀 이거를 갖다 놓을 틈이 없는디? 우리 몇 칸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죠? 그럼 여기도 최소한 일단 다섯 칸 갖다 놔야 돼. 자, 세 칸, 네 칸, 다섯 칸. 자, 이게 다섯 칸이야.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해주고 그림자 이쪽은 삭제해야겠죠? 전부 삭제합니다. 삭제. 삭제하기 전에 밑에 요 끝단 넣어주시고 요거 섀도우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나? 일단 한번 해봐. 따따따따. 자,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노래도 이거 네크로댄서죠? 저것도 도트 게임이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통 이제 인디 게임들은 다 이렇게 도트 게임이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경사는 하나만 만들고 명령으로 작업 반지에서 사용하면 안 될까요? 뭐, 그래도 되고요. 근데 이건 지금은 제 격자무늬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나? 제 격자무늬도 지금 대칭이죠?
그래도 돼요. 리소스 아끼시려면은 그래도 돼요. 잠깐 지금 나 지금 왼쪽 오른쪽 지금 똑같나 지금? 아 아니다 다르다. 난 저는 지금 격전 무늬가 요거 왼쪽은 이걸로 끝나고 오른쪽은 이걸로 시작하죠. 아 저는 대칭이 안 되네요. 네. 자 16x16 이렇게 짝수 계열 중에서 이렇게 격자 무늬가 들어가면은 끝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대칭이 안 되겠는데? 나는 이런 보통 이런 SS는 그냥 왼쪽 오른쪽 다 있어요. 얼마 이거 해봤자 이거 어차피 16 곱하기 16이야. 메모리 얼마 안 먹을 거예요. 아마도 격자 무늬 해봤는데 이게 맞을까 모르겠어. 네. 자 여기로 가다가 이거를 탄다고 해봐요. 그죠? 안 맞는 것 같은데 격자 무늬 안 맞는데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거 한 줄만 복사합시다. 항상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자 그게 안 된다. 아니지 잠깐만 아니지 어차피 이거 우리는 저 위에 얹을 거잖아. 위에 얹을 거 아니었어? 그죠? 잠깐만.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응? 그것이 맞는 것인가? 아, 죄송합니다. 격자가 힘드네. 이거 올라가는 게 힘드네요. 이거 얘를 반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되네. 할 거면은 이거 어려운데요. 지형 만들기가 어렵네. 잠깐만 제가 32 곱하기 32로 제가 더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저 시뮬레이팅 돌려볼게요. 이거 내가 감이 안 잡혀서. 자 너 일로 와. 이쁘네요. 뭐 소리 한 거야? 이거 말고 요거 불러오세요. 자 일단 왔어.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 올라갈 거 아니야?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어떻게 올라가? 여기에서 찍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찍었는데 근데 얘는 지금 못 올라가잖아요. 경사 어렵다. 아 여러분 경사는 어렵네요. 경사 지형 올라가려면은 이거 반띵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겠는데 반만 이렇게 경사해서 반만 이렇게 한 다음에 하고 다시 이렇게 평지가 되는 게 있어야겠네요. 이거 이러면은 블록이 몇 세트가 필요하죠? 어렵네. 이렇게까지 꼭 만들어 드려야 되나요? 어렵다 이거.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반 올리는 거 안 돼요. 그러면 저기 16 곱하기 16에서 지금 어긋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겠네. 야 경사 어렵다. 경사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와 이거 막상 경사 찍으려니까 어렵네. 일단 제가 생각한 경사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이게 한 블록 단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네. 그게 한 블록 당이면은 여기에서 반 찍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은 경사가 이렇게 있겠죠. 봐 여기서 일단 오버한다 할까? 이렇게 오버를 해버리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상당히 심플한 저기 그 플랫폼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블록을 차지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좀 안 쓸까 싶은데 경사가 시작되는 블록이 있어야 되고 경사가 끝나는 블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블록을 쓰려면은 이게 두 칸이 필요해. 두 칸이 한 세트입니다. 그러네. 두 칸이 한 세트가 되네.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보통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러면 자연스러운데 두 칸을 먹는다.
두 칸을 먹어요. 두 칸. 이거는 약간 네 뭐랄까 조금 제 예상에 좀 어긋나네요. 아니면은 지금 요게 지금 우리가 외곽선 위에 있잖아요. 외곽선이 아닙니다. 네. 아니네요. 그 생각도 틀렸네요. 위아래 두 칸을 먹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힘들다.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어떻게든 뭐 답이 있겠지. 여러분 이거 도트 세계에서 이거 불가능이란 없는데 도트 세계에서 불가능이란은 없거든요. 너무 도트를 맹신한 거 아니냐고? 아이씨, 아니야 할 수 있어. 여기에서 이미 우리를 반띵하자. 여기서 그냥 반띵하는 거 어때? 여기서 이렇게 이미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위에 거를 안 그리고 여기만 그리는 거지. 이러면 어떨까요? 이러면 어때? 반 올라가니까 잠깐만 이거를 여기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스타트 지점이다. 스타트 지점에 해야 쉬울 거 아니야? 이렇게 앗! 겹친다. 이거 겹친다. 도트에 불가능은 없다. 하면 돼.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서 한번 찍자. 계속 헷갈리는데 여기서 한번 찍어봐야겠네. 아까 제가 위에 올라온 블럭 만들어서 놨네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때려 넣습니다. 뭐야? 때려 넣어. 응? 다른 블럭 어디 갔니? 프레임이 새로 나오네. 여기에 붙여줘. 자, 이거를 그러면 요거를 자 우리 여기에다가 이제 만든다고 쳐봐요. 이렇게 만든다고 보면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나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이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든 도토에 든 틀려먹었네요. 그죠? 틀려먹었죠? 한 칸 아래로 모셔보겠습니다. 한 칸 아래로 모셔봐야 돼요. 이렇게 완전 대각선이 돼야 되네. 완전 대각선 되셔야 되고요. 녹색은 우리가 총 4칸이었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거 한 칸만 더 들어가시고요. 네, 두 칸짜리는 이렇게. 예수요? 이러면 될까나? 그 다음 이거를 쭉 이어줘. 그냥 바로 쭉. 이거 안 되는 건가?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 안 쓴 구역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이어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거를 이어주는데 자 이거 됐어. 자 짠. 여기도 짠. 뭔가 조금 얇아진 느낌인데요. 밀칸이 45도? 이거 지금 45도인데요. 자, 이거 왜 좀 얇아진 느낌이지? 뭐지? 내 지갑인가? 뭔 소리 한 거야?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안 넘어지지.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러니까 조금 낫다. 자 우리가 이거 지금 격자 무늬로 섀도우 넣었잖아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격자 무늬로 섀도우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힘드니까 일단 이렇게 둬야 할까요?
내가 이렇게 올라갔잖아. 근데 이거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그 다음에 점점 이런 식으로? 이게 뭐죠? 아 역시나 존시나 어렵습니다. 네. 아 일단 뭐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대각선도 살려주시고요. 이만큼 됐나요? 자 일단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16x16을 다시 똑 뗍니다. 떼서 요거 딜리트하고 요 프레임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게 경사로구요. 그죠? 경사로구요. 대신 이 경사로를 쓰려면은 이 자식도 필요합니다. 그죠?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합니다. 플러스 해서 아 이거 저기 반대편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빼고 이렇게 합시다. 응? 우리 한 칸 어디 갔나요? 잠깐만 우리 한 칸 저기요 한 칸은 한 칸 주시지 한 칸 한 칸 제가 안 줬나요? 자 떼 떼시고 횡령당한 한 칸 그러니까 오전에 싶었네. 짠 됐다. 흙 부분만 있는 타일도 필요졌나요? 우리 했잖아 이게 했잖아요 했죠.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막상 여러분들 이거 파일 받고 이 블럭은 뭔가요? 이런 식 어떡하죠? 이러면 당황. 자 요거 저기 반대로 뒤집읍시다. 반대로 뒤집을게요. 뒤집을 건데 이거 그냥 뒤집으면 됨. 한번 뒤집고 나서 저기 패턴 맞춰보자. 자 스프라이트 아 아이디트 필립스 호라이즌 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맞을 거야. 그래서 한번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뺄게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이거 어디갔어 이거? 저기요. 이건 사람이 실수하면 안 되는 영역인데요. 기다려봐. 이거를 횡령했네. 이 한 칸을 자꾸 횡령할래? 됐어요. 요거 복사해야 돼. 복사. 복사해서 이거랑 그 다음에 짱 맞는 게 요거였죠? C 그 다음에 V 아 잠깐만 저 V 하는데 어? 너 일로 와봐. 이게 겹치네. 이번에 저기 에이세프레이트 구조 좀 바뀌었나? 됐어요. 일로 오세요. 일로 와. 뭔가 레고 하는 기분입니다. 자, 됐어.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자, 이 부분을 하나 복사해서 17번 파트 복사해서 이거를 호라이즌 시킨 다음에 복사 때리고 여기에다 붙여놓은 다음에 이거를 제거해서 여기다 하면 되겠네요. 됐어. 자, 잘 맞나요? 안 맞죠? 보이십니까? 저는 격자무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한 칸씩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맞출게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밀렸습니다. 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뚜뚜뚜뚜뚜. 위에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위에 부분은 맞아요. 네 위에 부분은 뭐 따로 고칠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 맞나요? 이거 옆으로 가봐요. 옆으로 가보세요. 나 불안해. 이거 한번 해본다. 자 해서 붙일게. 안 맞네요. 보이십니까? 애랑 맞고. 아 그냥 뭐 이 정도 봐줄까? 아 이쪽은 맞는데 여기가 또 안 맞네. 좀 볼까요? 아래 뚜뚜 맞고. 아 이렇게 하자 그냥. 합시다. 뭐 여기 맞으면 됐지 뭐. 맞죠?
그 N은 내비두고요. 네, 여기만 복사하겠습니다. 여기만 16번 16으로 잘라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17번 파트에 붙일게요. 됐습니다. 네. 애랑 어? 잠깐만. 애는 이렇게 돼 있고 애는 이렇게 돼 있네. 맞는 건가? 뭐 맞겠지. 애가 스타트 할 때가 패턴이 다르네. 뭐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네. 안 맞는 걸 뭐 어떻게? 아니 그냥 뭐 똑같이 맞추던가 이렇게 똑같이 맞추던가요. 그러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데 안 똑같은데 안 똑같은데 잠깐 이게 여기로 가야 되나? 비대칭이죠. 지금 비대칭인데. 아,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모르겠구만. 아주 그냥 이건 맞아요. 이제 맞기 때문에 맞고 너가 이렇게 한 건가? 이렇게? 아닌데 여기는 바닥이라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 그냥 해. 아유. 그냥 하겠습니다. 아 뭐 어차피 뭐 여러분들 쓰는 건데 뭐. 됐네. 자, 그러면은 일단 경사로까지는 했습니다. 네, 경사로 했고요. 경사로 했습니다. 좋았어요. 이거 한번 저기 세이브 해볼게요. 세이브 하시고 그래서 지형 1, 2 이건 뭐고 이건 뭐죠? 저기요? 이거 이미 있는데요. 이 프레임은 무슨 프레임이죠? 지우세요. 좋습니다. 제가 쓸 거니까 괜찮음. 아 여러분들 쓸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신경 쓰겠다 이거지. 냠냠냠냠. 여기도 그 살짝 하이라이트 넣어줍시다. 여러분들 쓰는 거니까 퀄리티 넣어줘야지. 요거 여기에 그 중간 지점 한 중간 지점에 하나 이렇게 여기도 여기 반대로 하나 됐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총 16개 블럭이고요. 이거 스프라이트 파일로 한번 빼볼게요. 네. 자, 이 AS 스프라이트는 저기 그 게임 플랫폼에 그 데이터로 쓰기 위해서 아주 유용한 익스포트 스프라이트 시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요거고요. 아, 로우로 할게요, 로우. 로우로 해주고, 우리 16개니까, 자, 4칸씩. 4칸씩 주세요. 4칸씩 오버컬럼스 4칸. 자, 패딩 필요하고요. 제가 이거 한 칸씩 제가 그 사이를 좀 띄울게요. 한 칸씩 띄워주고 그러면은 이거 그림의 크기는 잠깐만 공백 없으면은 공백 없으면 64x64네. 이거 정말 딱인데. 근데 공백은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넣어드릴게요. 아니 이거 체크하면 돼. Best fit for texture. 이렇게 하면 돼. 됐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 좀 더 작게는 안 될 것 같고. 오케이. 이 스포트 왜 안 돼? 여기 누르구나. 오케이. 자, 제이슨 파일 필요 없고요. 짠. 됐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폴더 열어서. 근데 파일 역시 뭐 여러분들 지형이랑 캐릭터랑 하나에 같이 몰아주는 게 좋겠죠? 그게 훨씬 편하겠지? 아닌가? 따로 줄까요, 시트를? 여러분들 어때요? 같이 줘야 되나? 따로 줘야 되나? 어딨죠? 여기 있네요. 이게 왜 여기 있을까? 바탕화면을 빼야 되는데. 짜잔! 네,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다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엄마야! 이거 아래쪽 또 저 패딩 주세요. 이거 패딩 안 돼 있네, 지금. 다시요. e스포트 제가 잘못 뺐습니다. 보더가 아니고 이거 이너 쪽 이렇게 해야 되나? 쉐이프 모양이 될 줄 되나? 이거 간만에 해본 거라서
됐어. 아 됐다. 아 한 칸씩 제가 떼어놨죠? 네. 여러분들 나중에 또 제가 한번 이제 강좌할 건데 유니티에 그 등록하실 때 그 멀티플로 이렇게 자르는 게 있어요. 거기다 꼭 여백 패딩을 1을 꼭 주세요. X축 Y축 1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딱 잘 잘려요. 됐다. 딱 이거 캐릭터 들어갈 만한 크기 있는데? 근데 이거 하나 줘버릴까? 아니면 헷갈리면인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순서 왜 이래? 순서 이거 순서가 왜 이러죠? 잠깐만요. 순서가 제가 이렇게 줬나요? 아 순서를 제가 맞춰서 드릴게요. 순서를 맞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순서를 한가운데가 그때 있으면은 불편하잖아. 그죠? 지금 약간 좀 불편한데. 1, 2, 3, 4, 5, 6. 1, 2, 3, 4, 5, 6. 세 칸씩 잘라서 주면 되지 않나? 세 칸 잘라서. 세 칸. 여섯 칸. 아, 여섯 칸씩 드릴게요. 여섯 칸씩. 그러면은, 너도 일로 오세요. 가운데 오세요, 가운데. 가운데 오시고. 에, 가운데 돼 있네. 너 뭐냐? 너 둘을 좀 앞으로 오세요. 얘가 스타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됐어요. 오케이. 이러면 될까? 아니면은 얘랑 좀 묶어서 줄까? 이렇게 묶어서 줄까? 묶어서. 됐어. 하고 익스포트 요거를 6줄씩 자르세요. 자르고 베스트 핏 익스포트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 나 여섯 개 해달라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됨? 잠깐만 일단 세이브 하고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바텀에 넣었어요. 잠깐만. 순서 맞췄습니까? 잘했는데 순서? 순서 했는데? 익스포트 패딩 1 로그로 넣는 6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좀 더 이쁘게 줄까요? 애를 이쪽으로 하면 되겠다. 애를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어떻게든 약간 이쁘게 드리겠습니다. 짝! 이렇게 해주고 다시 제거 세이브 해주시고 익스포트 6줄이죠? 베스트 핏 맞춰주시고 익스포트. 아 베스트 핏 하면은 내가 설정한 그게 안 되는구나. 베스트 핏 잠깐만. 됐어. 아 이렇게. 아 뭐야 왜 세이브가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저거 헤매네. 이건 맞는데 이거 왜 저장이 안 되는 것이뇨? 네? 비주얼 레이어 올 프레임. 아 됐다. 세이브가 안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막상 붙이니까 또 이쁘네. 이거 올라가고 아니 뭐 이건 뭐 나 다음은 뭐 여러분 넥킨대로 이거 지역 만드십시오. 됐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캐릭터. 자 캐릭터는 아예 새로 시트를 하나 새로 팔게요. 16x26 해주시고 요거 제거. 자 일단 기존 캐릭터 좀 가져오겠습니다. 요건데 자 얘도 16x16 이고요. 일단 가만히 있는 모션부터 좀 해야겠네요. 가만히 있는 모션 이거 제가 옛날부터 쓰던 녀석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크기가 1, 2, 3, 4. 자, 이쪽은 7이고 이쪽은 1, 2, 3, 1, 2, 4, 5, 5네요. 이거 세로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이거를 개조를 할까나 아니면 그대로 100% 할까나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조금 스타일을 바꿔볼까나? 조금 스타일 바꿔볼까나? 한 칸만 더 늘릴게요. 그건 너무 약간 좀 대두가 되어버리나? 한 칸 늘리는 게 조금 더 이쁠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몸체가. 여기까지가 머리요. 머리 너무 크지 않니? 여기까지가 머리야. 머리 일단 빼봐. 일단 머리 먼저 그려주시고. 됐어요. 요거 조금 옅게 할게요. 부담스러. 옅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거 눈 한 개 더 됨? 아 너무 약간 좀 초롱초롱한디. 잠깐만 조금 한번 개조를 좀 해보자. 득득. 업. 요것도 나쁘지 않는데. 아 나쁘지 않은데 눈을 크게 해버려. 이거 야 이 눈은 무서워요.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저게 그 언더테일 그거 아니냐? 저 차라 아니냐? 이거 아이씨. 이건 너무 청춘하고요. 역시 한 줄이 제일 나. 한 줄. 이제 기본 캐릭터는 한 줄이다. 한 줄 할게. 한 줄. 한 줄. 한 줄 하고요. 이거 색깔 왜 다르죠? 됐고. 몸체 이게 그 16 곱하기 16 캐릭터는 몸체가 그렇게 크게 비중이 없습니다. 비중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도 몸체 커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 다리는 필요 없고요. 발만 필요합니다. 발. 발이 될 부분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약간 조금 축소화 좀 시켜야겠는데. 잠깐만. 원래 제가 아예 밑바닥까지 찍어놨네요. 밑바닥까지 찍어놨으면은 일단 저도 한번 찍어봐야겠네요. 요거 하나, 발 한 개. 발을 더 크게 찍을 수 있게 합니다. 그만큼 이제 몸 비중이 좀 약간 좀 이제 좀 줄어들죠 이제. 그만큼 일단 가만히 있는 거. 스탠딩 자세. 스탠딩 자세 더 하려면은 발 너무 큰 거 아니니? 아 잠깐만요. 무전 이거 저기 세발낙지신가요? 잠깐만. 지우고 이렇게 해야 되나? 야 이래도 발이 어마무지 큰데. 발이 너무 크다. 발이 너무 크네요. 발 너무 크니까 딱 여기만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빼봐. 이게 발. 이것이 발. 이것이 몸체요. 자, 이거 하나 넣어드릴게. 이렇게 지금 경계선 진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제가 약간 얕은 회색을 칠했는데. 이거 땅 색깔이랑 똑같이 하자. 요거. 이거 제가 지금 그 세팅 안 했죠? 컬러 세팅 좀 할게요. 컬러 세팅 제가 지금 안 해놨는데. 컬러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다 세이브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가져와서 세이브. 이거 가져와서 세이브. 흰색 세이브. 이거 세이브. 홍조 세이브. 됐어요. 일단 색깔 먼저 다 흑 색깔이랑 맞춥시다. 똑같나 이거? 아니야 달라. 색깔 달라. 이거 체인지 컬러 아마 있을 건데. 에디트 리플레이스 컬러 프롬
어떤 걸 바꿀 겁니까? 어? 그거 안 돼 있네. 이거 넣어놔. 다시 에디트 리플레이스 컬러. 6번이 1번으로 바꿔주세요. 됐어요. 이거 이제 지워주죠. 이거 그렇습니다. 됐고, 겹치는 부분은 약간 옅은 색으로 칠을 해줍시다. 이쪽 색도 마찬가지. 짠짠. 그 다음 저기 손 주세요. 손 주세요. 손 얘도 되나? 아이씨, 이상한 게. 손 주세요. 손은 한 4칸 정도 크기. 4칸 정도. 와, 근데 이게 작아가지고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어디 뭐 둘 데가 없네. 손을 하나 둘 셋 넷. 자, 이러면 다리가 안 보이죠? 다리가 안 보이는데. 와라, 잠깐만. 손을 한 칸 올려야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아까 그거랑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 별반 차이 없죠. 요거 손, 이쪽 손을 아, 이렇게 깎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자, 발만 수정하면 좀 될 것 같아. 발만 살짝 이거 앞으로 한 칸 튀어 나오세요. 됐습니다. 아닌데? 조금 그러한데? 이러면은 지금 여기가 한 칸 남고 여기가 한 칸 남아요. 일단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네요. 요거 한번 잠깐만 들어가 보세요. 자, 들어가 봐. 아, 이상하다.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오케이. 이 상태로 하고 뭐 옷은 뭐 없고 이 상태로 진행하죠. 일단은 대기 상태, 숨 쉬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입 안 넣어도 되죠? 어? 입 넣으니까 살짝 귀여운 것 같기도. 아니요, 제 캐릭터는 입이 없습니다. 그딴 거 없어. 이거는 빼는 게 좋겠네요. 됐어. 자, 하나 추가해서 숨 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그냥 아래로 깔아주면 돼요. 얼굴만 이거 아래로 깔아주시면 슥. 깔아주고 머리 한번 하고. 잠깐만, 머리 한번 하는데 움직임 엄청 센데. 한번 해주고 됐어요. 그 다음 프레임 하나 추가. 그 다음 몸통을 내립니다. 몸통 내려주시고 이렇게요. 이상한데? 몸통까지 내리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다. 앉는 건가요? 내 발이 앉는 게 아닙니다.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기 때문에. 얘랑 사이에 프레임 하나 끼워 얹어야겠다. 뭔가 프레임을 좀 더 추가해야 되는데 이거 이 프레임 가지고는 안 돼. 이 프레임은 너무 뭐랄까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거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데고요. 이거 하나 프레임 더 추가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쪽 프레임만 조금 살짝 이러면 어떨까.
됐어. 아, 지워. 지워. 됐어. 고개까지 같이 한번 내려가 보자. 잠깐만. 여기에서 됐어요. 하고 다시 올라와야 돼. 그죠? 다시 올라야 되죠. 이거를 뉴 프레임 해서 여기다 프레임을 추가해서 이거를 갖다 여기다 때려 붙습니다. 띠용 띠용 띠용.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거는 숨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숨 쉬는 게 아니네. 높 아닙니다. 사실 이게 16 곱하기 16짜리 애한테 숨 쉬는 거 넣기가 좀 빡세긴 하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버려서 이렇게 돼버려서. 근데 뭐 이제 여기에서 여기 그 프레임을 이만큼 늘리면 되긴 해. 시간 늘리면은 조금은 나았습니다. 시간 늘리면 시간 늘리면 조금 나아요. 시간 늘리면 좀 낫습니다. 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약간 좀 부드러운 프레임 넣고 싶은데. 허허. 아무튼간에 네. 자 일단 다시 원래대로 들려놓을게요. 두 프레임짜리로. 그래서 요거 두 개 일단 이거 하고요. 자 다음은 자 걷는 거입니다. 걷는 건데 제가 이미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놨는데 손이 이쪽은 안 보이고 손이 이쪽이 안 보이고 약간 뭐 이렇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거 뛰는 거 움직이는 거는요 네 프레임이면 족합니다. 네 프레임 4프레임인데 일단 이 손이 앞으로 이 손과 이 발 앞으로 나머지 뒤로 백 지워. 이 발은 앞으로이기 때문에 위로 넣어주시고요. 이 손도 없어주세요. 백. 자 이게 발이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삭제. 아니 뭐 이러면 어떨까요? 네. 요거 하나 이거 한 프레임 됐죠? 16프레임이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네. 자 그 다음에는 이거와 반대죠. 반대편도 한번 봅시다. 반대면은 여기가 사라지고요. 뒤로죠. 이 발이 뒤로 와주시고요. 네, 이 발이 앞으로 남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프레임 속도 놓치는 거는 유니티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티에서 그것도 역시 제가 강조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 손도 뒤로 가잖아요. 그죠? 손 뒤로 가. 가시고 발이 좀 더 크게 앞으로 튀어나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됐나요? 됐고 이거 너무 큽니다. 떼고 떼겠습니다. 됐고요. 아래쪽 깔아주시고요. 자 이 손도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죠? 나옵시다. 앞으로 자 요 발 좀만 더 들어옵시다. 됐어요. 자, 이러면 될까요? 그래서 요거 딱 두 개지. 이거는 잘 됐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 요 발 좀만 더 뒤로 와줄래? 이렇게. 좀만 더 뒤로 옵시다. 됐어요.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뒤로 뺄게요.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으로 뒤로 빼주시고요. 이거 여기로 와야 되는데? 아 겹치니까 일단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겹치면 이게 어떤 모양인지 플레이어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정도로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네.
요, 이 다리가 좀 이상하다. 그죠? 다리가. 여긴 잘했어.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이게 너무 지금 위로 좀 약간 솟구친 느낌이랄까요? 이 다리 있잖아요. 이거를 한 칸 더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 이거를 한 칸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 아! 훨씬 낫군요? 네, 훨씬 낫네요. 훨씬 낫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네. 그러면 요것도 따두, 뚜뚜뚜뚜뚜뚜뚜뚜. 됐죠? 자, 물건, 네, 이렇게, 그, 발이 가장 멀리 닿을 때는요, 몸체가 살짝 내려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또 머리를 내려요? 그래도 돼? 해보자. 이건 뭐 차살떡도 아니고요. 이거 모양을 좀 잡아야겠는데 그냥 막 내리면 안되고 모양 좀 잡고 내리자. 요거 여기만 내리겠습니다. 여기만 오케이. 머리 보존, 홍조 보존. 아닌가? 이거, 야, 이것도 내려갈까나? 이거 내립시다. 내려. 내립시다. 이 머리 모양, 지금 베스트에요. 이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죠. 됐나요? 삭제. 뭐야? 얘랑 지금. 오케이, 됐다. 여기 됐죠? 그 다음 이 사이에 들어가는 프레임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 구해서 요거 붙여주시고 펀치! 바닷고 키리 펀치! 언제 저 게임이야? 요즘 오토 체스는 망했죠? 망한 거야, 안 하는 거야? 요즘은 롤토 체스가 되게 유행해가지고. 여러분도 뭐 롤토 체스 합니까? 저는 일단 뭐 골드3에서 멈췄는데 골드3 가니까 뭔가 현타가 오더라고. 물론 저는 방송상에서는 네, 롤토체스 안 할 겁니다. 방송으로 보는 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국내 오체 유저는 롤체가 다 모셔감.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이게 한국인들은 이제 롤에 대해서는 다 아니까. 또 이제 친숙하고 막. 친숙하고. 이제 그걸로 체스 한다고? 재밌겠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오토체스는 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도타 유저도 뭐 별로 없고. 자, 아무튼 자 요거 다리는 이제 약간 접어주셔야 되고요. 요 다리는 앞으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지금 이 다리에서 살짝 조금 좀 작게 요러면 될까나? 한 칸만 더 줄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칸만 더 줄이자. 이럴 거면은 선 그냥 서 있는 거랑 별반 차이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합시다. 이 손 나왔죠? 이 손 나오고 이제 이 손은 이제 들어가야 돼요. 슬슬 들어갑시다. 이 손은 슬슬 들어가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했다가 요거 발도 하나 줄일까요? 자. 발도 하나, 이것도 한 줄 주지. 요렇게 되는 거죠. 와, 프레임 하나만 생겼는데도, 뭔가 좀 그럴싸한 애니메이션이 됐습니다. 그죠? 이게 프레임 많을수록 그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좋아진다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진짜. 이거 지금 그 도트 색깔이 괜찮나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금 없으니까 이걸 합시다. 오토체스, 롤토체스.
많이 갔죠 진짜. 저도 그 다른 분 그 오토체스 방송 보다가 갑자기 롤토가 나온대가지고 바로 다 이제 로토 하러 갔잖아. 저 트위치 스트리머분들 다. 근데 저기 오토체스도 사실 그게 원작이 따로 있었다면서요 이게. 뭐 도타의 뭐 유즈맵이었으니까. 워크 유즈맵인가? 거기에 원래 그게 오토 배틀러가 있다는데. 아무튼 장르의 기원은 뭐 대부분 다 워크3 있는 것 같아. 자, 아무튼 하던 거 마저 합시다.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추가하시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떼주시고 붙여주시고 이거는 반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리를 작게 줄여요. 작게 한 칸만? 한 칸만 줄여주시고 요거도 한 칸만 줄여주시고 이렇게 이거 나가시고요. 손도 다시 한 칸으로 복구해. 한 칸 복귀. 여기 겹쳤으니까 겹친 거는 이걸로 놔주시고요. 아니면 뭐 떼줬던가? 떼줘. 됐어요. 자, 애랑 요거 다리만 살짝 달았네요. 이거 팔도 이거 뭔가 한 조금 좀 변화 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단 태그 뭐죠? 자 무브. 자 무브를 할게요. 무브. 색깔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건 보통 이제 아이들 그냥 가만히 있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됐어요. 요 숨 쉬는 거. 와우 숨 빨리시네. 뭐죠? G인가요? 네. 따따뚜 따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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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어? 좋습니다. 네. 이거 흰 거 있잖아. 흰 거. 흰 거를 좀 앞으로 뺍시다. 흰 거 뒤에 있으니까 좀 헷갈리네. 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떨까? 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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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따. 나쁘지 않은데 얘가 지금 일로 갔잖아요. 여기 갔고. 살짝 뭔가 1%가 좀 아쉽긴 한데 1%가 아쉬워. 1%가 아쉽다 이 말입니다. 잠깐만요. 이걸 뺄까? 오케이. 달리기. 이거를 달리기를 써도 되고 네 그냥 걷는 걸 써도 되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게임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네 됐어요. 이쪽에 그 요것만 조금 다듬죠. 이러면 걷는 느낌 날 거야 조금. 제가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애가 엄청 밀렸네요. 잠깐만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이거랑 똑같이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줍시다. 네. 됐어요. 아 훨씬 낫다. 자 이제 방향성이 생겼죠 이제. 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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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따. 아 오케이 좋습니다. 이쪽 손 여기 손 있죠. 손 여기 그냥 흰색 해주자. 어미야 네 닥터 71님 개발력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그 자랑하기 위해서 글을 써주셔야 되는데 글 안 써주시면은 저 개발력 사용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개발력 써주세요. 자랑하기 위해서 그 하고 싶은 말씀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 네 닥터 71님 네 팔로우 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이런 팔로우 한 분 저한테는 정말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이걸 이렇게 할거냐 이렇게. 어제 왼쪽은 이제 우리 쪽에서 약간 좀 멀리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냥 여긴 다 이렇게 넣어주자. 아 그래요. 네 안 헷갈리게 됐어요. 자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럴 거면은 여기 다 맞춰주지. 다 이렇게 해. 다 맞춰줘. 왜 이거 발만 하얗게 하고 팔은 왜 까맣게 하나? 지금 손 무시했나 지금? 자 됐어요. 이렇게 해주고 얘가 지금 이게 지금 안 묶고 있어서 좀 약간 불안한데 이거 묶어줄게요. 이거 묶어줄게. 묶어주시고 이렇게 할게요.
그럼 너는 이거 하얀색 필요 없겠다. 그지? 자. 됐어요. 자, 통일성 제가 맞춰드렸습니다. 뚜따, 뚜따. 훨씬 보기 편합니다. 훨씬 보기 편해요. 네. 좋네요. 됐어요. 네, 이러면 될까요? 팔이, 요거 팔이죠, 팔. 이거 팔도, 아니야, 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숨 쉬는 거랑 움직이는 거 했거든요. 자, 점프도 한번 했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예전에, 옛날에 한 3년 전인가요? 여러분들한테 준 이 파일은 점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점프도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점프는 점프 특징 일단은 하늘 위로 한번 봐야 돼. 하늘 위에 한번 쭉 봅시다. 원래 이게 표준이었나? 한번 봐줘.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일단 발 모아야 돼. 발을 이렇게 모아 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 더. 팔을 위로 요거 4 곱하기 4 요거를 위로 합시다. 너도 위로 가주시고요. 이번에 얘도 4칸 하죠. 될런가 모르겠네. 4칸이 몸체도 한 칸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다리는 아래로 뻗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너 빠져. 이렇게요. 하나 둘. 저 가족이랑 위스카라가 돼서 이만 갈게요. 오케이.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리는 살릴까? 이렇게. 다리를 살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와우. 조금, 네. 괜찮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거 뭔가 바지 같다. 바지 같아. 여기를 지금 여기가 겹쳐서 그래. 이렇게. 아닌데요. 여기를 한 칸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질란가? 자, 조금 낫거든요. 그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거 한번 해주고 하나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싹 다 지우고. 지금 팔이 지금 여기 애 덮었거든요. 다시 원상 복구 시킵니다. 내 몸 돌려주시고 몸체도 돌려주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다리 발을 완전 이 위쪽으로 쭉 뻗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쭉 뻗어주시면은 약간 조금 뭐랄까 캐주얼한 점프 그런 모션이 되거든요. 네. 아닌데요. 뭔가 이상한데요. 이쪽 발이 좀 앞으로 가셔야겠네요. 자, 덮읍시다. 애랑 겹치네요. 이거 어찌할꼬. 이렇게 해도 됨? 요거를 한 칸 앞으로 땡깁시다. 많이 겹치네요 지금. 아니다. 아니야. 차라리 이게 나.
뿅 띠용 띠용 했죠. 이쪽 발은 이쪽 처리해주고 이쪽 발은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놔주세요. 그리고 겹치는 부분은 회색 처리 하면은 어떨까요? 뭔가 좀 이상하다. 잠깐만요. 조금 이상해. 뭔가 2% 부족해. 한 이 정도? 돌려보자. 일단 태그 그러나 태그. 뉴 태그. 이거 점프. 점프 해주고요. 점프는 보라색 해야지. 됐어. 돌려. 9번만 그냥 쭉 해봐. 쭉 해서 띠용.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띠용. 8번 이거 너무 빠르다. 맞다. 이때 그 고개 다시 돌아야 돼. 그것도 그렇구나. 요거 있죠. 요거 이 고개는 다시 아래를 봐야 돼요. 네. 됐어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요거 한 칸만 삭제면 어떨까? 나쁘지는 않네요. 네. 그럼 여기 한 칸 빼도 되죠? 중반 처리. 여기도 처리하면 어떨까? 아니야, 이건 빼줘. 빼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 발이 너무 큰데 너무나 커집니다. 빼. 됐어. 이렇게 하고 쭉 놓고 한번 볼게요. 쭉. 뭐 나쁘지 않네요. 예. 쏘쏘. 쏘쏘. 급하게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쏘쏘.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숨 쉬는 거랑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점프 모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 할 때 여기 고개 한번 올려야 될까? 여기 한번 저기 올라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캐릭터가 총 이거는 9 시트 나오고요. 자, 이거 또 따르게 한번 세이브 하겠습니다. 세이브 유니티 스탠다드. 캐릭터 2019 찍어주시고. 자, 요것도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해서 이거는 그냥 두 개, 네 개, 세 개거든요. 두 개, 네 개, 세 개. 그냥 3을 할까? 3? 3을 해볼까?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아마 파일 나왔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와줬어요. 됐습니다. 아하! 나 9개. 요거 2개, 그 다음에 요거 4개, 그 다음에 요거 3개. 여러분들, 네, 구분하기 쉬우라고 딱 이렇게 상급하게 섬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하고 이거 몬스터 한 마리 찍어야 되나 이거? 몬스터 몬스터하고 뭐 동전 이런 것도 뭐 찍어야 되나? 근데 그런 것들 일단 그건 생각을 좀 해보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거 이 지형하고 그 다음에 이거 사람만 일단 하면 되니까요. 네, 플랫폼. 요거 두 개 합시다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아, 몬스터 한번 찍을까? 아, 근데 벌써 7시네요. 네. 일단 그럼 여기서 네,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네. 그래서 이거 지형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캐릭터, 메인 캐릭터 한번 찍었습니다. 자, 요 두 개 파일은 우리 이제 유니티 강좌 두 번째 프로젝트 유닛 강좌 이제 시작할 때 제가 그 공개 배포 주소 네, 유튜브에 같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네, 여기 살짝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땡큐.